예,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장미란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장관님, 그 대통령께서 4.19 혁명 기념사 가짜뉴스 언급하시고 그 다음 날 문체부가 주간 보도 계획에도 없던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악성정보 전염병 퇴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그리고 문체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악성정보 전염병 퇴치 이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악성 정보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요 실적 있냐고요.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 상담센터 설치를 했는데 네. 악성 정보 전염병 퇴치 실적이 있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신고 상담센터 설치하고 난 뒤에 지금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언론진흥재단. 그러니까 실적 있습니까? 실적 네, 있습니다. 어떤 저기 뭐야 어떤 악성 정보 전염병 퇴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이 언론 중재위에 그걸 갖다가 넘겨갖고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말씀해. 그 언론 보도 피해 11건 또 온라인 11건 어떤 내용인가요? 피해 5건 일반 문의 6건에 22건에 실적이 있습니다. 22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모르시나요? 네. 뒤에 그 저 자료 갖다 준 실무자분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실적 22건. 언론진흥재단에서 이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확인하겠습니다. 22건이 악성 정보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퇴치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자료를 이첩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22건이 악성 정보 전염병이라는 거죠. 지금 그 의원님께서는 악성의 개념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악성 정보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신고 상담 가짜뉴스가 악성 전염병입니다. 가짜뉴스가 그럼 네. 가짜뉴스는 뭡니까? 가짜뉴스는 그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런 거고 가짜뉴스는 진실에 의거하지 않은 거고 그런 게 가짜뉴스 아니에요.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네, 진실에 의존하지 않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진흥재단에서 가짜뉴스를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가짜뉴스라는 것은 완전히 허위 조작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네.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언론의 어떤 부정확한 보도라든지 오보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짜뉴스라는 것은 허위 조작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제대로 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작과 허위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 장관께서 이런 거 설치를 하시려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라든지 명확한 규정을 좀 알고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 가짜뉴스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운영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기초사업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규 업무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추가 인력도 있어야 되죠. 이것도 재단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제시해야 될 만큼 준비도 안 된 걸 그냥 막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언론진흥재단이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설치된다는 것도 문체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의논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네. 그러면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네네.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언론진흥재단이 이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도 아니고 또는 유해 콘텐츠라든지 허위 정보를 심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언론 미디어 진흥기관 아닙니까? 네. 규제기관이 아니죠. 심의기관이 아니죠. 진흥을 위해서는 진흥을 막는 가짜뉴스의 어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 정부의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언론 아니 이런 진흥재단 단계로 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면 판단을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바로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면 되지. 굳이 언론진흥재단이 말하자면 언론미디어 진흥하는 기관에다가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진흥 재단 내 그러니까 장관님 그걸 갖다가 장관님이라면 아니라 여러 아니,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기능이 다양합니다. 장관이시라면 문체부 공무원들의 어떤 자부심을 좀 그 이 명예와 자부심, 자존심 이런 거 좀 해가면서 장관이 하셔야지. 이 지금 언론진흥재단 역할에도 안 맞는 이런 걸 여기다 떡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졸속으로 해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대통령께서 문체부를 2년부처로 지목했습니다. 2년부처. 제가 문체부 공무원이라면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서 2년부처다. 2년부처라는 것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헌법 7조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서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체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하는 데인데 대통령께서 2년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부처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것이 정치에 막 휘둘리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2년부처인데 그러면 이쯤 되면 장관께서 대통령께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2년부처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년부처는 2년부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신문 언론 보도에서 2년부처라고 제목을 단 거고 이념적인 요소가 문화 정책에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아니고 이념에 따라서 휘둘리는 부처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념적인 요소가 문화 예술에 오해 다시 하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